days when I come back. We went out at night and day. We enjoyed the life.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오프닝을 지금 찍게 되었는데 베이스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데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저렇게 짱짱하게 하지? 언니 베이스 메이크업 어떻게 해요? 언니 기초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제가 기초 루틴이 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그냥 메이크업 통해서만 알려드리다가 이번에 이제 넘버진 광고를 받게 되었는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지만 제가 광고를 받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별로면 광고 진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아,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베이스 메이크업 짱짱하게 하는 법을 영상으로 기획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원래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를 할 때에도 너무 과하거나 너무 조금 하거나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상황별로 어떻게 기초를 하는지 이 템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평소에 내 베이스 메이크업이 고민이다 하는 소중이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 추천 뒤에는 제가 쿠션 추천하는 것도 짧게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꼭 봐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짠! 이렇게 지금 쌩얼 피부로 준비를 했는데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부 베이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마침 제가 딱 생리가 엊그저께 터져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생리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되게 막 건조하고 지금 푸석푸석한 상태거든요. 원래 생리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해도 메이크업이 되게 잘 안 먹고 평소 루틴으로 기초를 한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주면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이 되게 많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하고 있는 꿀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워터타입의 토너는 광고를 받은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를 꾸준히 봐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토너류의 광고는 받은 적이 정말 없고 뭐 해봤자 이제 뭐 토너 패드 정도? 근데 이런 워터타입은 사실 이게 토너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애매했던 제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확실히 이게 토너만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확 느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 들어왔던 토너 광고들은 전부 다 거절을 했었는데 꾸준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가 소중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거는 강력 추천한다고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베이스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소개하는 부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사용해보고 실제로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쭉 작성을 해서 읽는 거여가지고 아마 앞부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토너는 요 세 개의 라인인데 1번, 2번, 3번 요 1, 2, 3 이 숫자 토너예요. 근데 요 제품이 원래 워낙에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토너를 그냥 이제 메이크업에서 푸는 것보다 어떻게 이 토너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넘버즈인 제품들이 전부 온라인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제품들이었는데 좋다고 아무리 해도 저는 직접 가서 테스트를 해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리브영에도 이제 입점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토너들을 올리브영에 가면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다고 이렇게 해도 직접 사용을 안 해보면 모르니까 올리브영에 가서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2번 메이크업 찰떡 토너인데요. 이름처럼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는 토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토너들 중에서 가장 애용하고 있고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토너예요. 지금 보면 내 흔들어가지고 지금 거품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을 썼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동안 노출을 안 했던 이유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다 써보고 나서 이렇게 한 번의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노출을 잘 안 했었는데 확실히 이 찰떡 토너를 썼을 때 메이크업이 정말 찰떡같이 잘 먹어요. 제가 화잘목이라는 이름을 또 진짜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크림을 만들었을 때도 화잘목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크림을 만들었었는데 그만큼 제가 화잘목에 좀 깐깐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인정이에요.
메이크업이 나는 유독 안 먹는 날에 이거를 이제 토너팩처럼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해주면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어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초를 할 때 칠스킨을 하잖아요. 피부가 유독 건조한 날에는. 근데 저는 피부가 너무 많이 건조해서 진짜 기초를 조금만 덜 촉촉하게 해도 메이크업이 바로 떠버리는데 이거는 딱 기초 첫 단계에서 한 번만 발라줘도 칠스킨한 것처럼 수분감이 쫙 채워주면서 이 피부 속에 가둬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부가 좀 푸석푸석한 편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사용도 해주고 메이크업이 유독 안 먹는다 싶은 날에는 화장솜에다가 가득 묻혀서 이렇게 토너팩을 부분 해주는 편이에요. 손에서 전체적으로 롤링을 시켜줘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게 저는 정말 좋은 게 원래 물 토너를 사용을 하면 약간 요런 점도 있는 느낌이 절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워터 타입의 토너를 보통 바르면 수분감이 정말 쉽게 날아가 버리는데 얘는 이렇게 한 번만 발라줘도 수분감이 확 가둬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토너를 샥 해주고 여기 이런 화장솜 있죠? 요런 얇은 화장솜에다가 가득 묻혀가지고 토너팩을 해줍니다. 메이크업이 잘 뜨시는 분들은 내 피부에 열감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토너팩으로 부분 붙여줘서 피부에 열감을 전체적으로 낮춰주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게 화잘먹이라는 키워드가 솔직히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성분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메이크업 찰떡 토너가 성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토너에 이제 벨기에 온천수가 89%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제수 대신에 벨기에 온천수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일반 물 토너보다 정말 훨씬 쫀쫀하고 수분감도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제품은 화장하기 전에만 발라주는 토너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기초 단계에서도 꾸준히 발라주면 진정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 팩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토너팩을 올려주고 나서 떼주면 피부가 확실히 좀 부들부들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찰떡 토너를 사용하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랑 찰떡 토너를 사용하지 않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를 비포 애프터로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정말 이게 토너 하나에도 베이스 메이크업이 진짜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내 베이스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우선 토너부터 바꿔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피부에서 광이 촤르르르 이렇게 나죠. 이 상태로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얹으면 정말 쫀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저의 최애 토너는 이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인데요. 이 토너는 정말 에센스인 듯 에센스 같... 시옷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에센스인 듯 에센스 같지 않은 그런 토너예요. 사실 제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보습 라인은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고보습 라인이다 했을 때 유분감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서 고보습 라인은 사용을 안 해주는 편인데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 이름부터 뭔가 고보습이 느껴지고 뭔가 유분감이 느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이 토너는 약간 저보다 더 많이 건조하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점도가 있는 편인데도 피부의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원래 내 피부가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촤르르 윤기가 흐르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찰떡 토너를 화잘먹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저는 이 토너를 약간 나이트 케어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보습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 이거를 주로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저는 손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런 화장솜을 도톰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정말 가득 먹여서 화장솜에 얼굴을 닦아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화장솜에 묻은 이 에센스를 내 피부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정말 약하게 이렇게 쓸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딱 쓸어주자마자 이 보습 채워지는 거 보이죠? 정말 화장이 잘 먹으려면 제가 매번 말하지만 피부결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와 있어도 피부결만 좋아진다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정말 피부가 좋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밤에만 이렇게 닦아주듯이 관리를 해줘도 피부결이 확연히 달라지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밤에 저처럼 따라하고 여기다가 이제 토너팩까지 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속광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쫀쫀해서 보이죠? 이렇게 속광 품는 거.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리브영의 입점이 됐다고 했잖아요. 올리브영 입점 기념으로 이걸 30% 할인을 하는데 할인할 때 사면 이게 15,4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개기득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좋은 제품들은 광고를 받아서 써본 뒤에도 제가 진짜 직접 구매를 해서 쓰는 편인데 지금 쟁여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싸서 진짜. 근데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걸 더 추천해드리는데 이거를 2개 이상 사면 일단 무료 배송이고 거기다가 30% 할인까지 되는데 요 키트를 주거든요? 근데 요게 올인원 넘버 키트예요. 그래서 이런 너무 귀여운 파우치에 키트를 주는데 여기에 이제 구성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전혀 제가 마켓할 계획도 없고요. 마켓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이 구성 자체가 좋아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거라서 어쨌든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토너는 요 잘가 각질 토너인데 요 토너는 그냥 스킨처럼 닦아내기만 하면 이제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토너거든요. 내가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평소에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토너예요. 사실 각질 제거라는 게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다 보니까 추천드리기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토너는 정말 토너 하나로만 각질 정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 토너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각질 제거제들은 스크럽이나 필링젤처럼 우리 피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건드리면서 각질을 탈락시키는 그런 각질 제거제잖아요. 근데 얘는 파하랑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요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을 녹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피부 실습을 할 때도 좀 여러 가지 스크럽을 제 얼굴에 좀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한테는 아하가 제일 잘 맞았거든요. 근데 이 아하도 물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약간 물처럼 이렇게 바르면 각질이 녹아내리는 그런 원리의 제품이었어서 친구들도 다들 자극이 없고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파하 라하도 그런 원리로 각질을 녹여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도 이거를 사용해주시면 확실히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솔직히 토너 하나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를 안 믿었는데 메이크업 수정할 때 정말 이게 티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다가 들떴을 때 각질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메이크업 수정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평소 메이크업 시작 전에 베이스 메이크업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날에는 제가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이제 화장솜 토너팩을 부분 해주거든요. 1, 2분 정도 올려놓고 나서 다시 메이크업을 해주면 그 위에 크림을 따로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정말 매끈해져서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각질 제거제 기능이 들어간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각질이 좀 녹는 과정에서 피부가 좀 화하거나 따갑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예민한 편인데도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앞에 소개시켜드린 토너는 뭐 매일매일 때에 따라서 사용해도 좋지만 각질 토너는 민감하신 분들은 주에 한 2-3회 정도를 추천드리고 민감하지 않고 내 피부에 각질이 너무 많다 싶으신 분들은 매일 저녁마다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보통 광고 제품을 받아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찐 후기를 남기는 거거든요. 뭔가 근데 오늘은 유독 길어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제가 기초를 줄여보려고 해도 기초템들이 너무 좋은 제품이 많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TMI를 말을 하게 되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세 가지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진짜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이거를 꼭 한 개씩이라도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토너 소개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가 지금 토너를 좀 많이 발라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매끈해서 기초를 뭐 무거운 거를 바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벼운 기초 위주로 해줄게요. 이거는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팩 세럼이에요. 얘는 그냥 정말 가볍고 수분감 있는 타입의 세럼이라서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토너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화장솜을 이용하면 원래 피부가 붉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붉어졌죠? 너무 건강해졌지 않아요, 피부가? 이 뾰루지 난 것만 어떻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쵸? 이것만 빼면 피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크림은 한율 어린쑥 수분 진정 크림. 이 크림도 보습이
잘 되는데 정말 가벼운 편이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토너를 집중적으로 해줬을 때는 이런 가벼운 크림으로 그냥 수분을 가둬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크림이 무조건 촉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토너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토너 에센스까지만 정말 촉촉하게 공들여서 해주면 사실 그 다음에는 크림을 가벼운 거로 써도 피부가 정말 매끈하고 수분감이 정말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피부가 광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인이 베이스 잘 먹는 법이다 보니까 쿠션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을 담긴 담을 거여서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쿠션을 가지고 온 게 다 공통점이 있는데 약간 세미매트 타입이라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이 세미매트 제형을 발랐을 때 내가 너무 건조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초 케어를 하고 좀 쿠션 바르는 법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헤라 쿠션, 헤라 뉴 블랙 쿠션이고 입자가 정말 고운 쿠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인데 유명해진지는 좀 꽤 오래됐는데 이 제품을 제가 이제야 써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커버력이 이 헤라 쿠션보다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피부가 되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소프킨 쿠션인데 아마 이 소프킨은 좀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이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되더라고요. 커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컨실러랑 같이 썼을 때 저는 되게 만족했던 쿠션이에요. 이 블랙 쿠션을 사용을 해줄 건데 쿠션이 이제 바를 때 이렇게 피부에 수분감이 많은 상태에서 쿠션을 너무 한 번에 발라버리게 되면 당연히 이 피부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이 커버 있죠? 쿠션 커버를 팔레트처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묻혀준 다음에 좀 균일해지도록 이쪽에다가 덜어내주고 이 퍼프에 균일한 양이 묻었으면 이렇게 손에 힘을 빼주고 전체적으로 찍어주는 편이거든요. 절대 밀면서 바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힘을 빼고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발라줘야 돼. 그리고 이 퍼프를 이렇게 전체로 다 묻혀서 하는 것보다 내가 중지로 약간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가볍게 터치해주면 좀 더 균일하게 얇게 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깨끗하게 발리죠. 이게 헤라 쿠션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루틴대로 기초를 하면 어떤 쿠션을 발라도 이렇게 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피부에는 많이 매트한 쿠션, 기초를 좀 단단하게 해야 되는 쿠션을 여기다가 한번 얹어볼게요, 이따가. 그리고 코 부분도 살짝살짝 번개가 지지 않게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마도 이렇게 얇게 그리고 커버할 부분들은 컨실러를 따로 안 쓰고 쿠션을 한 번 더 묻혀서 이렇게 얹어주면서 커버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살짝 손에 힘을 빼고 지금 보면 이쪽이 메이크업 한 부분 안 한 부분인데도 잡티만 커버가 되고 약간 피부톤만 좀 균일해진 느낌? 진짜 피부 표현 대박이죠? 와 여기 광 뭐야 진짜 나 지금 조명도 안 켰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턱 부분까지 해주고 제가 이 부분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정말 매트한 쿠션을 얹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파우더 쿠션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광고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이 제품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쿠션들에 비해서 더 매트한 편이어가지고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 쿠션이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면 저도 기초를 좀 탄탄하게 안 하고 이 쿠션을 사용할 때는 좀 매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초 루틴을 해준 다음에 이 쿠션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팔레트처럼 찍어서 방법은 다 동일해요. 어떤 쿠션이든 이런 식으로 발라줘야 내 피부에 정말 찰떡같이 잘 먹거든요. 이게 지금 컬러를 양쪽이 컬러가 달라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커버가 엄청 잘 돼. 확실히 이쪽이 더 파우더리한 느낌이 들죠. 딱 보면 너무 잘 먹죠, 진짜. 지금 컬러가 달라가지고 이쪽 위에다가 다시 얘를 얹어줄게요.
컬러가 달라서. 와 근데 이거 봐, 너무 잘 먹어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어. 어떻게 이러지? 애기 궁둥이 같은데? 이거는 정말 쿠션이 좋아서도 있지만 다른 쿠션을 이 기초 루틴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메이크업 하는 과정은 이렇게 빠르게 슉슉슉 지나가면서 제품 정보들만 이렇게 빠르게 띄워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을 다 해줬는데 이렇게 옷도 입고 왔어요. 오늘 제가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잘 먹는 요 꿀템? 꿀팁?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쿠션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마무리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넘버즈인 이 기초가 올리브영 입점 기념으로 2개 이상 구매를 하면 무료 배송에 30%나 할인을 해주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올인원 넘버 키트도 증정이 돼요. 근데 이 안에 구성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있거든요? 이거 넘버즈인 말끔 순사 클렌징 오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영상은 아니지만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제품인데 정말 광고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제가 정말 좋다고 꿀템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키트에 있더라고요. 사실 넘버즈인을 알게 된 것도 이 클렌징 오일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제가 클렌징 오일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어쨌든 이 클렌징 오일도 이 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서중이들은 정말 절대 놓치지 말고 이거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올리브영 온라인몰로 달려가세요. 진짜 너무 좋은 혜택 같아가지고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